안녕하십니까. 이시안입니다. 나이 들어 동창회를 나가보면 참 새파란 동안이 있느냐 하면 나이답지 않게 완전히 노인이 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늙은이에게 나오는 치매성 뇌혈관 질환이 젊은 층에게도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난 정말이지 축복받은 인생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는 올해가 딱 80세입니다. 그래도 하루 15시간 거뜬히 일을 치뤄냅니다. 난 지난 30년 감기 몸살 한번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피곤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허리와 무릎은 시원찮은데 정말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무리를 할래야 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이나마 건강이 유지가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골똘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픈 다리, 아픈 허리에도 나는 감사를 드리고 항상 정말 정성스럽게 제 몸을 다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늦어도 10시경이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 4시, 4시 반이면 기상을 하게 되죠. 그 5시 반이면 난내 연구실에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새벽 4시간이 내 자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남들이 출근,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짜증을 내고 쫓겨오는 이런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나는 편안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강연 준비하고 책도 읽고 쓰고, 여러분, 이번 쓴 책이 70권째 책입니다. 내용은 묻지 마십시오. 질도 묻지 마시고. 양으로만 따져도 이거는 엄청난 양입니다. 나는 전업 작가도 아니옵시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언제 그 책을 다 썼는지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난 요즘도 할 일이 많고 써야 될 책도 많습니다. 지금 저는 책세 권을 한목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마을, 건강마을, 홍천까지 산길 1시간 반을, 거기 가면 여러 시간이 강의가 기다리고, 그리고 새벽 6시 자연 명상 2시간을 고객들과 함께 산을 다닙니다. 세로토닌 문화원, 자이과대학, 서울사회과대학 석좌 교수,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세미나, 심포지엄, 지방 강연까지 정말 내 생각에도 이 엄청난 일을 다 해내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농담 삼아 난 58년 개띠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가끔 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혹시 성형수술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타고난 그대로입니다. 나는 비누도 잘 쓰질 않습니다. 나는 샤워하면서 정말 샴푸도 잘 쓰지도 않습니다. 난 지금도 중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40부터가 중년입니다. 왜? 그때부터는 정력, 체력, 시력, 청력, 흰머리, 주름, 소위 말하는 3C에이지입니다. 심장병, 암, 고혈압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년이 언제 끝나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80세 중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잘 깎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젊다는 것만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중년은 다듬고 깎고 해야 합니다. 중년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의
힘이라는 뜻이죠.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천방지축, 돌격 앞으로 이런 자세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가꾸고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는 것이 중견입니다. 감사합니다.